무려 3천만 년 전, 진화의 불길이 생명의 역사를 담금질하던 그때 지구의 숲. 알량한 삶의 끈을 붙들어 매기 위해 한 줌의 꿀이 급했던 벌, 그리고 척박한 땅에 새 뿌리를 내리기 위해 효율적인 꽃가루 운반이 절실했던 꽃. 꽃과 벌은 그렇게 숙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꽃의 가루바지를 도와주는 대가로 꿀과 꽃가루를 선물 받은 꿀벌. 이들은 이 귀중한 식량을 얻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조직 사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한 정연한 모계 사회.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개체를 떠나 조직의 세포로서 철저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의사 전달과 정보 교환을 위해 엉덩이 춤을 배우고, 집안의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날개를 떨어 선풍을 하고, 전체 가족의 보건 위생을 위해 청소를 하고, 곳간에 쌓아둔 식량과 어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서운 천적에 기꺼이 죽임당하는 작은 생명. 한낱 본능으로 살아가는 하찮은 이 날벌레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하얀 종이 같은 진솔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햇살이 비늘처럼 반짝이는 숲을. 늘 그랬듯이 오늘 아침도 꿀벌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숲의 단잠을 깨웁니다. 시장길을 참지 못한 꿀벌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꽃잎에서 달콤한 꿀을 보챕니다. 80만 종이 넘는 지구의 곤충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선뜻 내주는 곤충은 이 작은 꿀벌밖에 없습니다. 꿀벌과 인간. 역사 이전부터 꿀벌의 집에서 꿀을 따기 시작했던 인간은 꿀을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용했고, 꿀로 술을 빚어 사랑을 만든다는 밀월, 즉 한의문이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 꿀과 벌, 그리고 인간. 철저한 사회생활까지 우리들 삶과 모습을 같이 하는 꿀벌. 그래서 이들의 살아가는 얘기는 그 어떤 곤충보다 진한 공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꿀벌은 분류학적으로 막시목에 속하는 벌 무리 가운데 식물의 꽃에서 꿀을 채취해 먹고 사는 꿀벌과의 곤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서양 꿀벌과 재래종 꿀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꿀벌은 행태적인 습성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같은 계통의 줄기이기 때문에 꿀벌 특유의 생활 습성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봉에 이용되는 벌의 집은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나무 상자 속에 8개에서 10개 정도 직사각형의 나무틀이 들어있는데, 꿀벌은 이 나무틀 양면에 육각형의 방을 촘촘히 만들어서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고 이새를 양육합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벌통 하나에는 이 3만 마리의 벌 식구가 모여 사는데, 한 마리의 여왕벌과 100여 마리의 숫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벌입니다. 암컷인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숫벌, 각각 성이 다른 이 세 종류의 벌은 자연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적인 계산, 여기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형질의 지시에 따라서 엄격한 조직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봄의 따스한 입김보다 송곳 같은 살바람이 심술을 부리는 4월. 아직 냉겨린 땅이지만은 활짝 핀 유채의 꽃잎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우내 집에 저장해놓은 얼마 안 되는 꿀로 근근히 살아온 벌들에게는 신선한 꽃꿀을 가득 담고 있는 유채꽃이야말로 입맛 당기는 아침 식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이 한 개의 꽃에서 따는 꿀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 벚꽃의 단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암술 밑에 있는 꿀 세면은 거의 보일 듯 말 듯 한 방울도 안 되는 꿀이 햇빛에 반짝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벌이 자신의 꿀 주머니에 가득 꿀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통 2, 300개의 꽃을 쉴 새 없이 방문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꿀을 따온 나이 많은 일벌은 집에 돌아와 내간 살림을 맡고 있는 어린 일벌에게 꿀을 전달합니다. 혀를 통해 꿀을 건네받은 어린 일벌은 빈방을 찾아 꿀을 저장하고 수시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꿀을 익힙니다. 꿀이 익는다는 것은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꽃에서 분비되는 꽃꿀이 벌을 통해 벌집에 저장되고 나면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고개 받고 있는 꿀벌들을 보고 이제 안무하신 분들이 뭐 꿀을 다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꽃에 있는 꿀하고 말이죠. 이 꿀벌 집에 있는 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 다르죠. 우선은 꽃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당이고, 우리가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나눠진 겁니다. 물론 이제 꽃에서 꿀벌들이 꿀을 따올지 타액이 가미가 되긴 되는데, 그 타액이 가미된 양 가지고는 과당과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라도 내역봉들이 그 꿀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타액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제 과당과 포도당으로 다시 나눠지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 여분의 이제 수분들이 또 증발이 돼가지고 21% 이하의 이제 진짜 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개를 틀어박고 하는 것은 꿀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타액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 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꿀과 꽃가루입니다. 꽃에 앉아 꿀을 빠는 벌은 어지럽게 걸어다니며 온몸에 미세한 꽃가루를 듬뿍 묻힙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서 이 꽃가루를 가운데 두 다리로 모아 뒷다리에 동그랗게 달아맵니다. 즉 꽃가루를 긁어 모아서 자루에 담는 것입니다. 보통 촬영 속도보다 10배가 빠르게 고속 촬영을 해보면은 뒷다리에 뭉쳐있는 꽃가루를 가운데 두 다리로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벌의 뒷다리에는 꽃가루를 다지는 압착기와 그리고 잘 다져진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정교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꽃가루를 수집해온 일벌은 빈 방을 찾아 가운데 두 다리로 뒷다리에 뭉쳐있는 꽃가루를 떨어냅니다. 빈 방에 꽃가루 덩어리가 쌓이면은 식량 관리를 맡고 있는 어린 일벌은 입으로 꽃가루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서 단단하게 다집니다. 여러 종류의 꽃가루 덩어리가 같은 방에 쌓이다 보면은 꽃가루 저장 창고는 마치 오래된 퇴적층처럼 여러 결의 꽃가루 층을 이룹니다. 이 꽃가루는 벌이 새끼들을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입니다. 벌들이 수집해오는 꽃가루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벌통 입구에 꽃가루 수집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꽃가루를 달고 온 일벌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좁은 구멍을 비집고 나가다가 대부분의 꽃가루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꽃가루 수집통에는 고추씨만한 꽃가루가 수북히 쌓입니다. 사랑눈이 장독대를 덮듯이 협동을 통한 작은 힘의 위력이 얼마큼 대단한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 중순이 되면 꿀벌의 사회는 본격적인 번식기에 접어듭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일벌들이 많은 꿀과 꽃가루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 새를 양육할 식량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여왕벌은 자신의 큰 체구를 점차 줄여나갑니다. 몸이 가볍고 날씬해야 장차 하늘을 날면서 수펄과 교미를 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왕벌의 몸집이 차츰 줄어듦에 따라서 숫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이 모계 사회에 모처럼 건강한 남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실 숫벌들은 오직 여왕벌과 교미를 한 것 외에는 평생 집에 있는 식량만 축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벌의 차가운 눈총 속에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왕벌과 교미할 때야말로 일생에 한번 큰 소리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왕벌이 교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가 되면 모든 벌통의 숫벌들은 웅성거리며 벌통 앞에서 서성댑니다. 여왕벌이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면 이웃집에 있는 숫벌들까지 뒤따라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숫벌 가운데 가장 힘이 좋은 단 한 마리만 여왕벌과 사랑을 나누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황홀한 순간도 잠시. 교미가 끝난 숫벌은 꼬리 끝에 달린 생식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힘없이 죽어 떨어지고 맙니다. 교미가 끝난 여왕벌은 꽁무니에 숫벌의 생식기를 단 채 거의 탈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일벌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여왕벌의 꽁무니에 매달린 숫벌의 생식기는 한두 시간 내에 일벌들에 의해서 모두 제거됩니다. 교미가 끝난 여왕벌은 숫벌로부터 받은 정충을 몸 안에 저정낭에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산란을 합니다. 보통 3-4년 정도 사는 여왕벌은 평생 단 한 번 교미를 하는데 교미가 끝나게 되면 오직 하는 일은 식구를 늘리기 위해 알을 낳는 것입니다. 여왕벌은 알을 낳기 전에 새끼들이 자랄 빈방을 기웃거리며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위험한 기생충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깨끗이 청소된 빈방을 찾은 여왕벌은 꽁무니를 방 깊숙이 집어넣고 닭마다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을 때에는 주위의 일벌들이 항상 따라다니며 마치 조산원처럼 극진하게 산모에 시중을 듭니다. 이때 여왕벌이 숫벌을 만들려고 하면은 난자만을 배출해서 무정란을 낳고 일벌이나 여왕벌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정낭에서 정충을 끄집어내 수정란을 낳습니다. 이 선택은 그때그때의 조직 사정에 따라서 여왕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봄철에 가장 많이 산란하는 여왕벌은 보통 하루에 2-3천 개의 알을 낳는데 일평생 낳는 알의 수는 100만 내지 150만 개에 이릅니다. 길이가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알은 산란 직후에는 똑바로 서 있지만은 차츰 비스듬히 놓여져서 3일이 지나면은 애벌레가 되고 다시 6일 후가 되면은 번데기가 돼서 21일째에 껍질을 깨고 완전한 성충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신체 구조를 갖추고 충분히 성숙된 일벌은 자신의 입으로 번데기 껍질을 동그랗게 오려낸 뒤에 비로소 새로운 식구로 탄생하게 됩니다.
벌의 사회가 철저한 조직과 분업의 사회라는 것은 일벌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일벌은 우선 꿀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단정하게 몸 단장을 합니다. 몸치장이 끝나면 앞으로 태어날 동생들을 위해 자기가 자랐던 육아방을 깨끗이 쓸어냅니다. 이틀 동안 방 청소를 마친 일벌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어린 애벌레에게 먹이를 먹여주거나 여왕벌의 시중을 듭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집 내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벌이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되면 머리에 있는 인후선이라고 하는 특수기관이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인후선에서 로얄 젤리가 생성돼 나옵니다. 로얄 젤리는 꿀과는 전혀 성분이 다른 고단백질의 화합물입니다. 인후선이 발달된 일벌은 이 로얄 젤리를 알에서 부화된 지 3일까지의 애벌레에게 모두 먹입니다. 그 후 일벌과 숯벌로 키우려고 하는 애벌레에게는 로얄 젤리의 공급을 중단하고 꿀과 꽃가루만 섞어서 먹이며 여왕벌로 키우려고 하는 애벌레에게만 로얄 젤리를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요컨대 부화된 지 3일 이후부터 로얄 젤리를 먹지 못하고 자란 애벌레는 일벌이 되고 계속 로얄 젤리를 먹고 자란 것은 여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왕벌이 있는 상태에서 일벌은 또 다른 여왕벌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일벌이 로얄 젤리를 분비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왕의 집을 만들어 넣어줘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여왕벌의 집은 벌집 한쪽 모서리에 길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비슷하게 플라스틱으로 원통형의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알에서 깨어난 지 하루가 지난 애벌레를 집어넣습니다. 애벌레가 들어간 가짜 여왕의 방을 벌통에 집어넣고 여왕벌을 한쪽에 격리시켜 놓습니다. 이런 판을 가지고요. 이거 차단하면은 이쪽에만 여왕봉이 있고 이쪽에는 여왕봉이 못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쪽 있는 볼들은 무한군 의식을 느껴요. 그러면 열심히 왕이 없으니까 이런 체육왕이라는 데다가 왕안이라고 있어요. 플라시티 왕안인데 여기다가 2일 전에 유충을 떠넣으면은 여기 있는 여쪽 있는 볼들은 그 어린 유모봉이죠. 열심히 로얄젤리를 채웁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그 이쪽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로얄젤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들을 진짜 왕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여왕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 일벌들은 급히 여왕벌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플라스틱 통 속에 있는 애벌레에게 집중적으로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가짜로 만든 여왕의 방에 들어가 입에서 우유빛 로얄 젤리를 토해내고 있는 이 벌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에서 12일 정도 된 인후선이 잘 발달된 일벌들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놓아둔다면 이 가짜 왕의 방에 들어있는 애벌레는 2주일 후면은 모두 여왕벌로 성장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결국 숯벌이야 어차피 무정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진 것이지만은 똑같은 유정란에서 부화된 애벌레이면서도 꿀과 꽃가루를 먹고 자란 것은 일벌이 되고 로얄젤리를 먹고 자란 것은 여왕벌이 되는 이 신비한 자연 현상은 영원히 풀지 못할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로얄젤리의 정체를 향해 끝없는 도전장을 내고 있고 또 동물을 이용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로얄젤리의 의학적 효능이 인정돼 인공적으로 채취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확실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얄젤리를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현재 아미노산으로 봐서 왕위에서 분석이 된 것이 17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거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이 지방산들이 있습니다. 지방산이 한 7종 정도가 거기서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아르물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분석의 방법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그 물질도 이제 확인이 되리라
한 40여 종의 야행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로얄체리를 분비해 중요한 유모 역할을 해온 일벌은 생후 14일이 되면 점차 이노선이 쇠퇴해지면서 또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것은 집안 청소와 집짓기입니다. 벌처럼 보건위생에 철저한 곤충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각각의 방은 신선한 꿀을 저장하는 냉장고로 또 새끼가 자라는 육아실로 쓰이기 때문에 일벌들은 항상 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노폐물을 없앱니다. 어쩌다 집 안에서 죽은 동료가 있으면 애도할 시간도 없이 먼저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게 벌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벌들의 일이 많은 5, 6월 달 벌통 앞에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수 없는 주검들이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죽은 벌만 밖으로 끌려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미가 끝난 벌통에서는 숫벌들이 일벌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는 안쓰러운 광경이 쉽게 눈에 띕니다. 교미가 끝났으니 할 일 없이 집에서 꿀만 축내는 숫벌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일벌들의 행동에 섬뜩함마저 느껴지지만은 전체 조직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돼야 하고 그것이 자연에서 살아남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꼭 그렇게 믿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일벌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봅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숯벌의 애벌레를 벌통 속에 방치해둡니다. 숯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벌들은 이 숯벌 애벌레를 없애버리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드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애벌레에 묻어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축축한 물기를 없애 건조시켜서 애벌레가 가벼워진 뒤에 끄집어내야 쉽게 갖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청소를 맡은 일벌들은 깜찍할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4일이 지난 일벌 가운데 청소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집을 짓는 일에 뛰어듭니다. 집을 짓고 사는 곤충 가운데 꿀벌은 가장 뛰어난 건축가일 것입니다. 꿀벌이 집을 짓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벌집의 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든 관찰용 벌통을 설치하고 네모난 나무틀을 집어넣습니다. 식구에 비해 집이 부족한 일벌은 서둘러 집을 짓기 위해 대열을 정비합니다. 마치 아크로바트를 연기하는 고개사처럼 다리에 다리를 물고 길게 고리를 만든 건축가 일벌은 각자의 몸에서 밀랍이라고 하는 흰색의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료로 집을 지어나갑니다. 다른 곤충들은 밖에서 집 지을 재료를 물어와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만은 꿀벌은 자신의 몸에서 직접 집 지을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태어나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여왕의 시중을 들고 로얄 제리를 만들고 또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일을 마침으로써 일본은 이른바 내근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여러가지 집안일을 두루 거친 일본은 밖에 나와 나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꽃의 향기를 쫓아 꿀을 따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 꽃의 꿀을 빠는 일본은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모두 거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일벌인 것입니다. 희미한 여명에 언뜻 잠이 깬 완도 폭우, 신선한 새벽 바람 같은 뱃사람들의 건강한 왁자함 속에 많은 벌 식구들도 제주발 완도착 화물선에서 줄지어 하산합니다.
제주의 유채꽃이 시들면은 양봉가들은 화물선에 벌통을 싣고 완도항을 거쳐서 아카시아 꽃을 따라 중남부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아이고, 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벌통 주인 좀 만나주실까요? 예, 예. 아, 이거 주인이십니까? 예, 예. 아, 예, 예. 아, 지금 제주에서 유채꽃 따고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황이? 올해는 날씨도 괜찮고, 기후도 맞지 않고, 평년장은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유채꽃 따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예.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저, 아카시아 꽃을 보러 저 부산이라든가, 예. 대구, 진주 이런 남부 지방으로 가지요. 예. 네, 거기서 본 다음에 이제 중부 지방, 예. 충청도를 거쳐서 최전방 강원도나 강화도까지 예.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럼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이제 올라가시는군요. 예. 예. 올해도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양봉인들은 벌과 함께 꽃 따라 천리길을 떠도는 마그네입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바둑이를 말동무 삼아 한차 가득히 벌통과 세간사리를 싣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벌의 영원한 친구들.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꿈은 오래 피는 아카시아 꽃에 달콤한 꿀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유채꽃이 시드는 4월 하순에서 중남부 지방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는 5월 10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 남부 지방에서는 무장다리와 자운형 꽃이 좋은 밀원 식물로 벌을 반깁니다. 특히 자운형은 비료나 사료 작물도 이용되는 식물이지만은 꿀에 함유량이 많고 질도 괜찮아서 남부 지방에서는 유채 다음가는 주요 밀원 식물로 꼽힙니다. 사과나 딸기 같은 과수식물도 벌을 반기는 밀원식물입니다. 특히 이들 과수식물은 꽃가루 매개가 잘 돼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꽃피는 철에는 벌 유치 작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곤충이 얼마나 식물의 결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딸기밭의 한 부분을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놓습니다. 20여일 후 딸기꽃이 서서히 지고 딸기가 달릴 무렵 그물을 쳐놓은 곳의 딸기와 그물을 쳐놓지 않은 곳의 딸기를 거두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 교수님, 요게 지금 제가 그물을 안 친 거에 딴 거고 말이죠. 요것이 그물을 친 거에 딴 건데 형태적으로 봐가지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이처럼 그 벌이 그 딸기 수확에 영향을 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꿀벌이 간 것이 약 한 배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보면은 배 정도요? 네, 배 정도. 지금 요거는 지금 그물을 제가 쳐놓은 건데 말이죠. 형태적으로는 지금 마이가 그렇죠. 차이 나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딸기를 제쳐보면 알겠지만 이 겉에 있는 것이 다 이것이 종자입니다. 네. 다른 과실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딸기라고 하는 것은 암술의 수가 많고 수술의 주가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종자 하나하나가 다 수정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딸기의 모습을 갖추고 예. 있는데 이것이 예. 수정이 안 되면은 이제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수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형이다. 예. 그러니까 꿀벌이 안 감으로서 소위 수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여기에도 이제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나타나죠. 네. 딸기꽃에서 곤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꿀벌이 움직이는 모습하고 다른 곤충이 움직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네.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꿀벌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하나 꽃을 이, 찾아가지고
뱅뱅 돌아가면서 이제 이 수밀 작업을 하지만 다른 일반 이 뭔가요? 파리라든가 이런 것, 꽃등에 같은 거는 오면은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아니고는 이 딸기의 수정은 정상적으로 이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꽃샘 가신 봄바람에 온통 지푸른 산. 5월 10일을 넘어선 중부지방의 산과 드대는 백설기 같은 아카시아 꽃이 흥에 못 이겨 휘청거립니다. 유채꽃의 꿀과 꽃가루로 부지런히 새끼를 길러 대식구를 거느린 벌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정도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지 않은 청명한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때 벌통 앞에는 꿀을 따라 나갔다 들어오는 벌떼가 요란한 파시를 이룹니다. 아카시아 꽃은 벌들이 앉아서 꿀을 빨기에 썩 조건이 좋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른 꽃처럼 수술이 많아 벌이 의지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꿀샘도 꽃잎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성미급한 곤충은 아예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꿀의 맛은 다른 어떤 꽃에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벌은 머리로 꽃잎을 제치고 바동거리면서도 한 방울의 꿀조차 포기하지 않습니다. 잔뜩 배를 채운 꿀벌은 꽃잎이나 나뭇가지에 앉아 더듬이와 몸에 묻은 꿀을 닦아내고 집으로 날아갈 채비를 합니다. 꿀벌의 앞다리에는 더듬이를 청소하는데 꼭 맞게끔 청소기구가 붙어있습니다. 일벌의 맨 앞 두 다리에는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데 일벌은 이 홈에 더듬이를 끼워 훑어내므로써 깨끗하게 더듬이의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될 때에는 사흘 정도면 벌집에는 거의 가득 꿀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꿀이 완전히 익게 되면 일벌은 꿀 창고에 뚜껑을 만들어 씌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밀개라 하는데 대부분의 벌집이 밀개가 되면 비로소 양봉인들은 채밀, 즉 꿀을 따게 됩니다. 물 위의 안개가 햇살에 떠밀려 강가로 피어오르는 어둑 새벽. 벌의 활동이 뜸한 이른 아침부터 채밀은 시작됩니다. 꿀을 딸 때야말로 양봉인들에게는 가장 가슴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벌이 덤벼들지 않도록 연기를 품어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 벌을 털어내고 꿀이 가득 든 벌집을 이리저리 돌려볼 때 1년 농사를 거두는 농부처럼 자꾸만 갈증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꿀이 든 벌집을 원심분리기계 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면 하얀 꿀이 진하게 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수없이 벌에 쏘이고 풀벌레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 꿀, 투명한 꿀이 꿀통에 쌓일 때마다 꿀보다 진한 기쁨이 가슴에 쌓입니다.
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벌의 번식력도 왕성해서 점점 식구가 늘어납니다. 식구가 늘어나 벌집이 비좁아지면 벌들은 가족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데 이것을 분봉이라 합니다. 분봉이 일어날 때가 되면 일벌은 새로운 여왕벌, 즉 처녀 여왕벌을 만드는데 이 처녀 여왕벌이 출생하기 이틀 전쯤 해서 본래 있던 늙은 여왕벌은 자기를 따르는 일부 일벌들을 거느리고 집을 나갑니다. 봇물이 터지듯 떼지어 집을 뛰쳐나온 일벌들은 어지럽게 하늘을 날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왕벌이 적당한 나뭇가지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앉으면 그제서야 공중에서 날던 일벌들은 앞을 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왕벌이야 알을 낳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여왕벌이 없이는 일벌이 조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왕벌을 따라 필사적으로 모여드는 이 분봉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것이 여왕벌에서 분비되는 왕봉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페로몬의 역할은 봉군의 통솔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왕벌의 물질이 냄새를 안 나면은 이 일벌들의 난소가 발휘가 돼가지고 산란성 일벌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나 이 여왕벌 물질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일벌의 난소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새 여왕벌 물질은 인위적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왕벌을 없애고 합성된 여왕벌 물질을 벌통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벌들도 잠잠하게 일 잘하고 또 산란성 일벌도 생기지 않고 하니까 그 물질에 대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집을 나온 벌떼가 나뭇가지에 모여있는 동안 몇몇 정찰병들은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앞으로 살아갈 집터를 물색합니다. 만약 벌을 키우는 사람이 분봉을 나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벌들을 재빨리 새로운 벌통에 받아 넣지 않으면 이 벌떼는 한두 시간 후면은 집터를 찾은 정찰병을 따라 깊은 산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양봉인들은 분봉이 날 때가 되면 한시도 벌통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분봉을 나온 벌들이 높은 나무 꼭대기라도 앉을 때면 키 큰 소나무와 고개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보다는 분봉 나온 벌을 새로운 벌통에 이사시킴으로써 한 가구 더 식구가 늘었다는 기쁨이 더합니다. 일벌이 여왕벌을 따라 움직이는 이 분봉 현상을 이용해서 양봉인들은 가끔 재미있는 묘기를 보입니다. 벌 수염 달기. 해외 토픽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이 벌 수염 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통에 여왕벌을 꺼내서 작은 통에 집어넣고 목에 겁니다. 여왕벌이 없어진 것을 눈치챈 일벌은 여왕벌의 몸에서 분비되는 냄새를 맡고 모여듭니다. 예, 지금 벌이 완전히 지금 다 달라붙었는데. 예. 어때요? 쏘진 않습니까? 아유, 가끔씩 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분은 어때요, 지금? 기분은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간질간질하고. 네. 뭐, 뜨뜻한 게 지금 뭐 겨울에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아주 기분 좋겠는데요? 뜨뜻해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십니까? 아, 글쎄요. 취미인가요?
취미도 있고 또 벌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네. 벌과 얘기를 한다고 할까. 아. 아주 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그 통한다 그거죠. 그렇죠. 사실 이 벌 수염 달기는 양봉인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능숙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분봉이 일어난 후와 분봉 전의 벌집을 비교하면 벌의 수가 크게 차이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식구를 내보낸 벌통에는 벌써 새 여왕벌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분봉이 일어난 지 이틀 후면은 새로운 처녀 여왕벌이 탄생합니다. 이제 이 처녀 여왕벌은 남아있는 어린 일벌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식구를 늘려 대가족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벌 사회에는 오직 한 마리의 여왕만이 필요한데 일벌들이 혹시나 해서 여벌로 만든 또 하나의 여왕집에서도 옥새를 넘보는 처녀 여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벌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묵시적으로 두 처녀 여왕벌끼리의 몸싸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왕벌의 대결. 먼저 태어난 여왕벌은 창고에 쌓인 꿀로 기운을 차리고 결전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결국 싸움은 먼저 태어난 여왕벌의 승리로 끝나고 일벌들은 죽은 여왕벌을 냉정하게 문 밖으로 팽개쳐버립니다. 이제 이 벌차는 밤새 어둠 속을 달려 내일 새벽이면은 전방고지 어느 숲속 아카시아 품속에서 설친 잠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봄비. 행여 꽃피는 시기를 놓칠세라 밤비를 맞으며 이동하는 벌차들이 추풍령 고개에서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한두 시간 가랑비야 더위에 지친 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청량제이겠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양봉인들에게는 오늘 같은 밤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다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짐이 고무바지 튕겨가 끊어져 갔고요. 넘어왔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 올 수인데요? 지금 대구 다서에서 아카시아 1차 보고 2차 충청북도 창으로 오는 길입니다. 아 이동하시려고? 아예 지금 바쁩니다. 좀 천천히 이따가 지금 이제 머리 죽고 있으니까 한번 머리 죽어요? 예 죽습니다. 지금 빨리 해가지고 목적지에 가서 얼른 풀어야 됩니다. 예. 아니 머리 물에 젖으면 죽습니까? 예 죽어요. 지금 뭐 살릴 수 없네. 물에 빠진 거는 살 수도 없고 네.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만이 예, 지금 빨리 열을 내기 전에 네. 목적지에 빨리 한 시간이면 빨리 도착을 해야 됩니다. 울지 말고요. 아, 이거.
북한의 대남 방송이 우물하게 들려오고 있는 이곳 최전방 고지, 그리고 이 철책을 넘어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목타는 갈증과 아픔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게 똑같은 슬픔으로 와 닿겠지만은, 특히 벌을 기르는 양봉인들은 더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곳 최전방 고지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원 식물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 북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더 많은 아카시아 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작은 바람이 떨쳐버릴 수 없는 미련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군 부대의 협조와 보호를 받으며 민통선 안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전방 고지에서 난 아카시아 꿀이 다른 어느 지역의 꿀보다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공해가 없어서 아카시아 꽃 자체가 건강하고 농약으로 인한 벌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양봉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해가 없기 때문에 꿀 분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분비가요? 예. 아, 그러면 그 채비량도 훨씬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벌이 그 제가 듣기로는 반경 4km까지 이동한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저 우리 벌이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북까지 가가지고 그쪽에 아카시아 꿀을 따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디에무제트도 넘어가고, 예. 북방 한계선도 넘어가서 아카시아 꿀을 가지고 올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 지방의 그 아카시아 꿀을 먹는지도 모르겠군요. 어, 먹는다고 봐야 되죠. 전방고지의 울창한 숲에는 아카시아 꽃뿐 아니라 산딸기 꽃과 찔레꽃도 벌을 불러 모읍니다. 보통 아카시아 꽃이 넓게 피어 있으면 그 한 가지 꽃에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이 벌의 습성인데, 점차 아카시아 꽃이 시들하게 되면 벌은 띄엄띄엄 피어 있는 야생화에게도 눈을 돌립니다. 아카시아 꽃이 주요 밀원 식물이라고 한다면 클로바나 산딸기 꽃, 찔레꽃 등은 보조 밀원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유채꽃, 5월에 아카시아 꽃 같은 주요 밀원 식물이 모두 지고 나면은 6월 중순 밤꽃이 필 때까지 보름 정도 꿀이 나지 않는 이른바 무밀기가 계속되는데, 이때 벌들은 꿀이 있는 꽃을 찾아 4km나 되는 먼 곳까지 수색을 나갑니다. 벌은 꽃에서 풍기는 향기와 꽃잎의 색깔을 통해서 꽃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벌의 눈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어느 정도까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색상을 그렇게 쭉 구분을 하지만 꿀벌은 이제 이 노란색하고 이 녹색에 대한 구분을 안 갑니다. 똑같은 색으로 아, 네. 구분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청색 부분인데 청색하고 보라색하고 또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같이 본다 이거죠. 네, 똑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꿀벌이 볼 수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위 노란색이라 하는 것하고 청색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색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자외선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설대로 과연 벌의 눈에 노란색과 연두색이 같은 색으로 보이는지 실험을 해봅니다. 지금 실험대 위에 노란색과 빨강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연두색 네 가지 색종이가 있고 그 위에 유리 접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 색종이 위 유리 접시에다가 농도가 짙은 꿀을 소량을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벌들은 이 꿀 냄새를 맡고 이 노란색 색종이 위로 모여들 것입니다. 만약 벌들이 노란색을 분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노란색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학습 시간을 주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꿀 냄새를 맡은 1번은 순식간에 노란색의 접시로 모여듭니다. 이제 1시간 지난 후 이 벌들은 노란 색종이 위에 접시 위에 놓인 꿀을 거기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벌들이 노란색을 감지한다면 충분히 노란색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꿀이 든 이 노란색 색종이 위에 접시를 치우고 꿀이 없는 하얀 꿀이 없는 접시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서 과연 벌들은 어떻게 움직여 보이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접시에도 꿀은 없지만은 노란색 접시에서 꿀을 먹은 기억이 있는 벌은 계속 노란 접시로 모여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연두색 접시에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벌이 노란색과 연두색을 같은 색으로 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즉 가시광선 말고도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통 렌즈를 사용해 찍은 달맞이 꽃입니다. 꽃잎과 수술, 암술 모두가 노랗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렌즈에다가 자외선만 통과시키는 특수 필터를 붙여서 촬영했습니다. 꽃잎보다 수술이 있는 부분, 즉 꿀샘이 있는 부분이 훨씬 어둡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외선이 반사돼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컨대 벌은 먼 데서 이 자외선을 보고 꽃의 꿀샘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잎에 이처럼 자외선이 반사돼 나오는 것을 꿀표라고 하는데 꿀표가 있는 부분은 다른 꽃잎보다 색깔이 짙거나 무늬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꿀이 있는 다 같은 꽃이라도 벌이 유독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꽃잎의 구조가 복잡한 꽃입니다. 즉 벌은 단순한 나팔꽃보다 꽃잎이 복잡한 토끼풀이나 민들레를 잘 기억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벌은 어떻게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은 어떠한 형태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험대 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원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리고 X와 Y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이 주는 의미는 원과 세모와 네모라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X와 Y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각이 많다는 얘기죠. 우선 이 농도가 짙은 꿀을 X와 Y 형태가 복잡한 도형 위에다가 소량을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이 충분히 모여들 때까지 그리고 벌들이 이 형태를 완전히 감지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겠습니다. 벌은 꿀이 들어있는 X와 Y의 접시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꿀을 먹으며 X와 Y의 형태를 머리에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엔 연기로 벌을 쫓아보내고 X와 Y의 꿀이 든 접시를 꿀이 없는 깨끗한 접시로 바꿉니다. 그리고 Y를 없애고 대신 사각형과 네 개의 막대를 새로 집어넣고 위치를 뒤바꿉니다. 잠시 후 벌은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에는 한 마리도 가지 않고 X와 사각형 네 개의 막대에만 몰립니다. 꿀이 없는데도 벌이 새로 집어넣은 사각형과 막대에 모이는 것은 처음에 X와 Y의 접시에서 꿀을 먹었던 벌이 경험적으로 X와 비슷하게 복잡한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즉 벌은 단순한 형태보다 복잡한 형태를 잘 기억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벌이 복잡한 형태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벌의 눈이 사람의 눈처럼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벌은 세 개의 단안과 두 개의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안은 가까운 거리의 물체, 두 개의 보관은 먼 거리의 물체를 알아내는데 보관은 그물처럼 작은 눈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맺힌 각각의 영상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